제품 진짜 너무너무 촉촉하고 부드러워요. 지금까지 영업력 성공률 100%. 내가 요즘 피부가 좀 칙칙해져가지고 피부톤이 맑아졌으면 좋겠다. 올리브영에서 가볍게 단백질을 채워주고 싶다. 파우치에 쏙 아주아주 편합니다. 하이 예나예요. 자바드 오늘 영상은 이번에 또 올리브영 세일이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올리브영 세일에 또 뭐 살지 고민되는 우리 사바나들을 위해서 제가 올리브영에서 꾸준히 재구매하고 있는 재구매템 준비해봤습니다. 특히 오늘은 제가 평소에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제품들도 많이 나오지만 자주 못 보여드렸던 제품들, 제가 몰래 숨어서 잘 쓰고 있던 제품들, 가을에 사용하기 좋은 색조템들, 기초템들, 또 일상생활에 사용하기 좋은 제품들까지 다양하게 준비해봤으니까 오늘 영상도 끝까지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같이 시작해볼까요? 먼저 첫 번째 제품은 사바나도 우리 여름에 강한 자외선에 잡티 많이 올라오고 피부톤 많이 칙칙해졌잖아요. 요럴 때 사용하기 좋은 제품인데요. 바로 라운드랩의 비타 나이아신 잡티 세럼 이 제품이에요. 요거 제가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었는데 여기에 나이아신 아마이드라고 피부 미백에 좋은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거기에다가 라운드랩에서 독자 성분을 만들어가지고 비타민 나무수, 비타C, 비타 열매 추출물 이런 잡티 케어에 효과적인 성분들을 가득 담은 성분이 같이 만나가지고 피부 미백, 안색뿐만 아니라 잡티 케어에 포커싱이 되어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여름에 칙칙해진 피부에 사용을 해주면은 꾸준히 사용하면은 피부톤이 맑아지는 게 느껴지거든요. 피부톤이 좀 맑아지고 투명해지면서 잡티가 좀 옅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제가 이 제품을 좋아하는 이유가 피부톤이 맑아지는 그 느낌도 너무 좋은데 이런 제품들 자극적인 제품들도 생각보다 많거든요. 비타민 제품들. 근데 이 제품이 되게 순해요. 완전 수분 가득한 진짜 가벼운 앰플 타입이어가지고 기초 단계에 사용했을 때 무겁지도 않고 자극적이지도 않고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어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부담 없이 그냥 데일리로 편안하게 피부톤이랑 잡티 케어 미백 관리 같이 해줄 수 있는 그런 비타민 세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제가 너무 꾸준히 잘 쓰고 있어가지고 나 요즘에 잡티가 좀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올영 세일에 이 제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바나도 제가 기관지가 좀 안 좋아가지고 목소리가 좀 갈라지거나 좀 답답하게 들리실 수 있거든요. 양해 좀 해주세요. 다음 제품은 코스알엑스의 더 식스 펩타이드 스킨 부스터 세럼. 이 제품은 그냥 이름 그 자체인 제품이에요. 이름처럼 스킨 부스팅을 해주는 세럼인데 더 식스 펩타이드라고 되어 있잖아요. 펩타이드 성분이 6가지 종류로 들어있는 제품이에요. 피부결, 주름, 미백, 모공, 피지 이런 다양한 펩타이드 성분들이 같이 들어있어가지고 피부에 효과를 내주는 그런 제품인데 펩타이드 성분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콜라겐 합성에 뭐 도움을 주는 콜라겐 세럼에 같이 들어있는 이런 성분으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펩타이드 성분 자체가 코치처럼 다른 성분들한테 이렇게 약간 명령이 잘 내려가지고 다른 성분들이 잘 흡수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도 잘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은 진짜 이름처럼 스킨 부스팅 효과. 첫 단계에 사용해주면은 그 다음 단계에 사용하는 제품의 효과를 더 잘 느낄 수 있도록 더 잘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단독으로 사용해도 꾸준히 사용하면 효과를 느낄 수 있지만 이런 비타민 성분이라든지 레티놀 성분들 있죠. 그런 성분들이랑 같이 사용해주면 훨씬 더 효과를 배로 높여줄 수 있는 제품이어가지고 기초 첫 단계에 고효능의 제품을 사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같이 사용해주시면 좋은 그런 제품이에요. 제형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흐르는 진짜 물 같은 제형에 약간의 점성이 느껴지는 묽은 세럼이에요. 거의 토너 같은? 그래서 기초 첫 단계에 사용해주면 수분감만 싹 채워주면서 약간 피부를 유들유들하게 매끈하게 만들어주는 정도의 제형감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고자극 제품 사용했을 때 이거 같이 사용해주면 미리 기초 바탕을 좀 부드럽고 촉촉하고 유연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자극도 줄여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용하는 기초에 뭔가 하나 조금 더 더해주고 싶다, 좀 더 효과를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한번 같이 사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제품은 같이 사용하면 또 시너지 엄청 좋고요. 제가 요즘 꾸준히 진짜 꽂혀가지고 잘 쓰고 있는 제품인데요. 바이올브의 프로바이오덤 콜라겐 리모델링 세럼 이 제품이에요. 이 제품 제가 벌써 또 두통째 비우고 있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콜라겐 4종이랑 엘라스틴 이렇게 탄력에 좋은 성분들 있죠. 탄력에 도움을 줘가지고 모공을 쫀쫀하게 만들어주는 우리 평소에 사용하는 모공 제품들 보면은 피지 분비량을 줄여가지고 모공을 관리해준다든지 아니면 각질을 관리해줘가지고 모공을 관리해준다든지 스피큐라 장품들 자극
자극을 줘가지고 재생시켜서 모공을 쫀쫀하게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계열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저처럼 민감하신 분들 사용하기에 딱 좋은 게 피부 탄력이 늘어지게 되면은 모공도 같이 이렇게 늘어지게 되잖아요. 여기에 이제 콜라겐 성분들, 탄력에 좋은 성분들을 넣어가지고 모공을 쫀쫀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세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평소에 나는 피부가 민감해가지고 모공 제품들 사용하면 좀 자극이 많았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사용해 보시면 얘가 엄청 촉촉하고 부드럽고 피부에 되게 편안하게 발리는 부드러운 제형의 제품이거든요. 제형 보시면 앞에 보여드렸던 제품보다 조금 더 점성이 느껴지는, 조금 더 쫀쫀함이 느껴지는 그런 세럼이거든요. 근데 막 끈적거리거나 그런 느낌보다는 피부를 좀 촉촉하고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그런 세럼이에요. 너무 무겁지도 않고 또 너무 가볍지도 않은 딱 중간 제형의 느낌이어가지고 피부에 편안하게 딱 사용하기 좋은 수분감을 채워주면서 사용하기 좋은 그런 세럼이어서 나는 민감해가지고 뭐 스피큐리라든지 좀 자극적인 성분들이 좀잘안 맞는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은 정말 콜라겐 탄력을 이용해가지고 모공을 쫀쫀하게 만들어주는 제품이어가지고 제가 진짜 꾸준히 사용하면서 느낀 건 피부가 좀 밀도 있게 좀 쫀쫀해진 그런 느낌이 진짜 확실하게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세일에 또 요것도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사바나 제가 오늘 보여드릴 제품이 많아가지고 좀 짧게 얘기해 드리려고 했거든요. 이 기초 제품들은 말하다 보면 할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말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다음 제품은 토코보의 코튼 소프트 선스틱. 이 제품 제가 왓츠 마이백에서도 보여드렸으니까 좀 짧게 설명을 해보자면 선스틱 중에 보송보송한 제품을 찾는다, 나는 끈적거리거나 무거운 거 싫어한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한번 사용해 보세요. 얘가 진짜 소리부터가 들리시나요? 이렇게 사각사각 소리가 날 정도로 되게 파우더리하게 발리는 그런 선스틱이거든요. 여름뿐만 아니라 이제 사계절 내내 선스틱 바르잖아요. 요게 제가 사용해본 선스틱 중에 진짜 가장 뽀송뽀송한 것 같아요. 그냥 쓱쓱 퍼발라주기 너무 편해가지고 저는 정말 꾸준히 잘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단점은 얘가 이렇게 파우더리하게 발리는 제품이다 보니까 검은 옷 입었을 때 있죠. 검은색 옷에 이렇게 문지르면 하얗게 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선크림 묻는 경우도 가끔 있잖아요. 검은 옷 입으셨을 때는 좀 주의해가지고 잘 피해서 발라주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다음 제품도 선크림인데요. 토리든의 다이브인 워터리 모이스처 선크림, 이 제품이에요. 토리든이 수분 제품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사용해본 선크림인데 이 제품 진짜 너무너무 촉촉하고 부드러워요. 촉촉하게 부드럽게 발리는 로션 같은 느낌이거든요. 이게 완전 워터리하게 수분감만 느껴지는 제품들도 있잖아요. 그렇다기보다는 로션 바르는 것처럼 촉촉하고 부드럽지만 마무리감은 어느 정도 깔끔하게 발리는 그런 제품이요. 흡수시켜주고 나면은 많이 번들거리지 않죠. 그래서 생얼에 발랐을 때도 너무 번들거리고 촉촉하면 좀 부담스러울 때 있거든요. 그런 느낌 아니라 피부에 좀 깔끔하게 로션처럼 남아있는 느낌이어서 맨 얼굴에 바르기도 좋고, 그치만 피부를 또 유들유들하고 약간 유분감 살짝 있게 촉촉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메이크업 전에 사용했을 때도 만족스러워가지고 이 제품은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저도 사용하고 남편도 같이 사용하거든요. 남자들이 피지 분비량이 조금 더 많잖아요. 좀더 번들거려지고 그런 느낌도 덜하더라고요. 그래서 피부 타입 상관없이 좀 누구나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좀 편안하게 사용하는 선크림 찾는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그런 제품입니다. 다음 제품은 피부의 스페셜 케어. 부스팅, 특별한 날 관리해주기 좋은 그런 제품들 가지고 왔는데요. 먼저 아이오페 스킨 부스터 앰플 필패드. 이 제품 제가 영상에서 많이 보여드렸던 제품인데 이 제품 제가 진짜 주변에 영업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영업력 성공률 100%. 소개한 사람마다 다 너무 만족하고 있는 제품이어가지고 저를 좀 뿌듯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스텝 1, 스텝 2로 되어 있어가지고 스텝 1은 각질 제거, 스텝 2는 영양을 채워주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나 요즘에 메이크업이 좀안 먹고 피부가 칙칙하고 각질이 많이 들뜬다, 그럴 때 사용해주면은 약간 피부 바탕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면서 영양까지 채워줘가지고 좀 쫀쫀 매끈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제품이에요. 여기 각질 제거 성분이 라하, 아하, 바, 파 이렇게 멀티 액시드 성분이 15%나 함유되어 있어가지고 모공 깊게 박힌 노폐물이랑 피지 제거에도 효과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전에 이거 사용해보면은 진짜 다음날 아침에 피부가 매끈하고 쫀쫀해진 느낌 느끼실 수 있거든요. 대신 주의할 점은 얘가 각질 제거 성분이 좀 강력하게 들어있다 보니까 요거 사용했을 때는 비타민C라든지 뭐 레티놀이라든지 좀 고자극 제품들 있죠. 그런 것들은 피해서 사용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은 프리메라의 비타티놀 세럼 메가샷 겔 마스크 이 제품인데요. 제가 이 프리메라 비타티놀 세럼 좋아하잖아요. 이 세럼을 그대로 굳혀서 겔 타입으로 만든 팩이라고 해가지고 또 영업하기
아니 올리브영에 갔는데 생긴 것부터가 너무 큼지막하게 눈빛이 저를 쳐다보면서 너 써봐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저 사용해본 제품인데 만족하고 있어가지고 사바나들한테 소개해드리려고 가지고 왔고요. 세럼 34g을 그대로 굳힌 그런 팩이에요. 근데 세럼 자체를 굳힌 팩이다 보니까 조금 더 얇고 약간 수분감보다는 그냥 깔끔함이 느껴지는 그런 팩이에요. 처음에 이거 붙이면 건조한 거 아니야? 해서 제가 맨 얼굴에 아무것도 안 바르고 붙여봤는데 엄청 건조하거나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는 아까 소개해드렸던 코스알엑스 세럼 있죠? 그거 이렇게 발라주고 이거 붙여주거든요. 30분 정도 붙여줄 수 있는 팩이다 보니까 막 건조하거나 그렇진 않고 그냥 딱 촉촉하게 탄력감이 느껴지는 그런 팩이에요. 근데 이 제품이 좋은 점이 너무 수분감이 많게 막 흐르고 그런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아침에 팩 붙이면은 이런 데막 끈적거리거나 떡지거나 할때 있잖아요. 그런 느낌 없이 그냥 딱 붙이고 나서 뗐을 때 깔끔 촉촉함이 느껴지는 피부에 유분감이나 끈끈함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되게 깔끔하면서 촉감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사용하면은 피부가 좀 전체적으로 안색이 맑아진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세럼 자체에 있는 레티놀 성분이랑 비타민 C 성분이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피부를 좀 안색도 개선해주고 결도 개선해줄 수 있어가지고 나는 평소에 팩하는 걸 좋아하는데 콜라겐 팩에서 조금 더 스페셜하게 레티놀이랑 비타민C까지 좀 같이 관리해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 사용해보시면은 피부톤이 맑아진 느낌이 들어가지고 만족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단점이 우리 콜라겐 팩 보면은 수제비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 팔자나 이런 부분들에 붙여주는 수제비가 있는데 얘는 없어요. 저는 붙여주고 나서 이 겹치는 부분 있죠? 손톱으로 살짝 이렇게 그어주면 찢어지거든요? 그거 떼가지고 이렇게 붙여주거든요? 이게 좀 단점이기는 한데, 내가 요즘 피부가 좀 칙칙해져가지고 피부톤이 맑아졌으면 좋겠다. 안색 케어를 하고 싶다. 레티놀 성분이랑 비타민 성분이 잘 맞는다. 하시는 분들은 스페셜 케어로 한 번씩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라네즈 네오 파우더인데요. 사바나들은 제가 네오라인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제 직업도로 잘 알고 계실 텐데, 제가 기존 네오 파우더도 잘 쓰고 있었잖아요. 이번에 퍼플 컬러가 새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사용을 해봤는데 정말 만족스러워가지고 요즘에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앞에도 얘기했지만 미백, 안색, 피부톤 이런 것들에 좀 요즘에 관심이 많은데 퍼플 컬러의 파우더를 사용해주면은 우리 쿠션이나 파운데이션 어쩔 수 없이 시간 지나서 다크닝이 오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다크닝을 잡아줄 수 있어가지고 하루 종일 조금 더 맑아 보이고 뽀얘 보이는 피부를 연출하실 수 있어요. 라네즈 네오 파우더 자체가 지속력이 일단 너무너무 좋거든요. 피지 분비량이 좀 많아서 잘 무너진다 하시는 분들도 만족스럽게 사용할 수 있고 특히 이 제품이 제일 좋은 점은 파우더 가지고 다니면서 와랄랄라 나왔던 경험 많이들 있으시죠? 얘는 안에 칼집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 칼집을 통해서 파우더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밖에서 수정할 때도 부담스럽지 않게 이렇게 해도 가루가 새지 않거든요. 퍼프로 눌러야만 가루가 나오기 때문에 새는 걱정 없이 밖에서 편안하게 들고 다니면서 사용하기도 좋아가지고 저는 아주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나는 수정용으로 파우더 가지고 다니는 걸 좋아한다. 그리고 피지 분비량을 좀 확실하게 잡아주는 파우더를 원한다. 그러면서 칙칙함을 잡아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립들. 가을에 사용하면 예쁜 컬러들 준비해봤거든요. 일단 오늘 제가 사용한 컬러부터 먼저 보여드리면 그레이의 립슬릭 블러 로프티랑 위티 컬러 가지고 왔어요. 사바나도 이거 진짜 컴팩트해가지고 가지고 다니기 너무너무 좋거든요. 파우치에 쏙 아주아주 편합니다. 이 제품이 이제 블러 타입인데 요즘에 블러 팟들 유행하잖아요. 팟 단지 안에 블러리한 제형들 같이 들어있는 것들 그런 거 유행하는데 얘가 그런 거랑 비슷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훨씬 더 촉촉하고 매끄러운 느낌의 쫀쫀한 블러 제품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얘는 약간 립밤 블러셔처럼 이렇게 생겼거든요. 문질렀을 때 그런 팟 타입은 꾹꾹 누르면 들어가잖아요. 얘는 좀 단단하게 진짜 립밤처럼 미끌미끌하게 발리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올리면은 블러리하게 좀더 쫀쫀하고 밀착력 있게 발리는 마지막에 블러리하게 마무리되는 그런 제품이에요. 얘가 로프티 컬러고요. 제가 오늘 이걸로 립 베이스를 해줬거든요. 그리고 위티 컬러가 이 컬러. 로프티 컬러는 코랄이랑 브라운 한 방울씩 들어간 베이지 로즈 컬러고 위티 컬러는 핑크 로즈 컬러. 딱 중간 톤의 핑크 로즈 컬러거든요. 제가 오늘 립 베이스로 로프티 컬러 발라주고 블러셔도 로프티 컬러 올려주고 위티 컬러로 살짝 가운데 혈색만 올려준 상태예요. 컬러 근데 진짜 블러셔 컬러부터 예쁘죠? 얘가 좋은 점이 우리 블러 파트 외부에서 사용했을 때 단지 이렇게 뚜껑 열어가지고 그다음 손푹 들어가잖아요. 손톱에 막 끼기도 하고 사용할 때좀 불편함이 있었는데 얘는 그냥 이렇게 돌려가지고 그냥 쓱쓱 발라가지고 톡톡톡톡톡톡톡
발라주면 되니까 훨씬 더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어가지고 저는 요즘에 단지 타입보다 요게 손이 훨씬 더 많이 가더라고요. 다만 얘가 단지 타입보다는 조금 더 단단하고 매끈하고 좀더 오일리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입술에 올렸을 때 블러팟 제품들은 좀더 뽀용하게 완전 진짜 주름 사이 매끈하게 필터 씌운 것처럼 파우더리하고 보송하게 만들어주는 느낌이라면 얘는 어쩔 수 없이 살짝 더 오일리하고 쫀쫀한 느낌이 있다 보니까 주름 사이를 완벽하게 메워주진 못하거든요. 근데 좀더 밀착감 있고 쫀쫀하게 좀더 건조하지 않게 블러리하게 만들어줘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조금 더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얘가 지속력도 좀더 좋아요. 붙어있는 느낌이어가지고 볼이나 입술에 올렸을 때 지속력도 더 오래가는 느낌? 그래서 블러팟을 사용해봤는데 너무 건조했다. 그리고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하기 좀 불편했다 하시는 분들은 요 립슬릭 블러 사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컬러 예쁘죠? 특히 로프티 컬러는 진짜로 약간 혈색이 올랐을 때좀 피부 하얗고 주근깨 있는 느낌의 혈색 올라왔을 때그톤 있죠? 그런 느낌 만들어줘가지고 저는 블러셔로도 요즘 되게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다만 블러셔를 올릴 때 얘가 좀 매끈하고 쫀쫀한 제품이라고 했잖아요. 경계 부분이 블러팟보다는 좀더 남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발라주고 나서 쿠션으로 한번더 경계 부분 톡톡톡톡 해주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다음 제가 이 안에 틴트는 딘토의 블러 젤리 플럼핑 립 틴트 베리줄레 컬러를 발라줬고요. 그리고 제가 또 만족스럽게 잘 쓰고 있는 요즘 컬러가 있는데 775 우디줄레 이두 가지를 진짜 잘 쓰고 있어가지고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먼저 베리줄레 컬러는 약간 진달래 컬러거든요. 철쭉 진달래 그런 톤인데 노브끼가 아주 살짝 뿌옇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막 쨍한 체리시한 그런 느낌이 아니라 분위기 있게 발라주기 되게 예쁜 핑크톤 컬러예요. 그다음 우디줄레 컬러는 브라운빛 도는 모브 컬러인데 너무 브라운 하고 너무 칙칙한 거 아니야? 하실 수 있는데 이런 컬러들이 아까 위티 컬러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발라주고 안쪽에 발라주잖아요? 컬러 진짜 예쁘죠? 브라운 톤이 엄해 보이지 않고 미지근해 보이면서 분위기 너무 예쁘지 않나요? 살짝 핑크톤이 한 섞이면서 이런 브라운 톤들은 하나쯤 가지고 있으면 좀 유치하고 너무 쨍해 보일 때 있죠? 그럴 때 올려줘도 분위기 확 올려주기 좋고 내가 좀 미지근한 톤들을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코랄 발라주고 이거 발라줘도 미지근해지고 핑크 바르고 이거 발라줘도 미지근해져요. 보면 이 위에 이렇게 올려줘도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채도가 싹 죽으면서 미지근해지는 그런 느낌을 느낄 수 있어가지고 진짜 예쁘게 활용도 있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립이에요. 그래서 가을에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진짜 똑똑하게 립 조합해주기 좋은? 우리 딘토 틴트가 처음 바를 때는 수분감 있게 발리고 오일광이 이렇게 싹 올라오는 시간 지날수록 올라오는 제품이거든요. 근데 이 오일광이 끈적거리거나 무거운 그런 느낌이 아니라 되게 가볍고 오일리하게 맑게 올라오는 촉촉함이어가지고 입술에 무겁거나 끈적거리거나 답답한 그런 느낌 없이 편안하게 발라주기 좋아가지고 그냥 진짜 쓱쓱쓱쓱 발라주기 좋은 그런 틴트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착색력도 있어가지고 지속력 있게 사용하기에도 좋은 그런 틴트 제품이에요. 일단 컬러가 진짜 예뻐요. 마지막 립 제품은 3CE의 블러워터 틴트 얼리아워 컬러인데요. 제가 핑크 구아바 컬러를 진짜 몇 통째 사용했을지 모를 정도로 진짜 많이 사용했고 영상에서도 몇 년 동안 진짜 너무 잘 쓰고 있는 제품이라고 소개해드렸었는데 이번에 새로운 컬러에 꽂혔습니다. 진짜 분위기 있게 바르기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채도 살짝 빠지고 브라운 진짜 0.5방울 정도 들어간 로즈핑크 톤이에요. 이렇게 바깥쪽에 베이지 톤, 특히 코랄 베이지 톤 그런 거 발라주고 안쪽에 살짝 이렇게 분위기 있는 핑크 올려주면 진짜 예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제품을 좋아하는 이유가 얘가 지속력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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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촉촉하게 발리면서 마르고 나면은 확실하게 고정되는 제품이어가지고 이렇게 문질러도 진짜 짱짱하게 있고 티슈로 지워도 착색 짱짱하게 남아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입술에 올렸을 때 지속력도 좋아가지고 우리 립 베이스 열심히 하고 막 그라데이션 해줬는데 먹기만 하면 안쪽부터 막 지워지잖아요. 그 안쪽부터 지워지는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 3CE의 블러워터 틴트 사용해보시면 만족감 있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는 좀 건조하긴 해가지고 촉촉한 거 좋아한다 하시면은 딘토? 나는 이런 걸 바르고 위에다 촉촉한 거 한 번 더 올려주는 거 좋아한다. 좀 지속력 있게 착색 넣어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얼리아워 컬러 추천드립니다. 다음 제품은 속눈썹인데요. 제가 요즘에 너무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속눈썹이에요. 필리밀리의 포인트 가닥 속눈썹 퓨어 데일리랑 또라 데일리 이 제품인데 이건 다인 실장님이라고 저도 메이크업 많이 받으러 다니는 키츠의 실장님이 같이 콜라보해서 만들어진 제품이거든요. 공동 개발하신 거. 근데 너무 잘 쓰고 있어가지고 진짜 쟁여두고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한 기둥짜리는 열심히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이렇게 붙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세 가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콕 붙여주면 한 4개 정도, 3개에서 5개 정도면 충분하게 아이 메이크업 완성할 수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것만 붙여줘도 마스카라 안 해도 되게 화려해 보이는 느낌이 들거든요. 메이크업 완성도 있어 보이는 느낌? 그래서 너무 간편하게 메이크업 완성도를 높일 수 있어가지고 요즘에 너무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오늘도
붙인 상태입니다. 사바나들 중에 속눈썹 붙이는 거 조금 어려운데 예쁘게 붙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요거 구매해 보시면 좀 더 편안하게 쉽게 붙이실 수 있거든요. 대도 투명하고 얇아가지고 눈에 이질감 없게 편하게 붙여주기에도 좋고 어느 정도 짱짱하게 힘도 있어가지고 잘 붙거든요. 얘가 9mm예요. 너무 길면은 이게 속눈썹 각도를 잘못 위로 붙이게 되면 너무 막 부담스러워 보일 수 있거든요. 얘는 올려 붙여도 부담스럽지 않아가지고 그냥 각도 너무 신경 쓰지 않고 편하게 붙여줄 수 있는 제품이어서 초보자이신 분들도 진짜 편안하게 쉽게 붙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퓨어데일리랑 또렷데일리 중에 또렷데일리를 훨씬 더 잘 쓰거든요. 이게 또렷데일리가 조금 더 결이 깔끔하게 나 있어서 개인적으로 깔끔한 메이크업을 좋아해가지고 이게 조금 더 만족스럽더라고요. 퓨어데일리는 좀 더 내추럴하게 속눈썹이 이렇게 퍼져있고 브라운 톤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좀 컬러감이 부드러우면서 숱이 많아 보이는 거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퓨어데일리, 난 좀 깔끔한 느낌을 좋아한다, 마스카라 짱짱하게 해준 것 같은 느낌을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또렷데일리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엔 브러쉬 위생템인데요. 사바나드 중에 브러쉬 빨 때 막 샴푸, 폼클렌징, 막 클렌저 이렇게 부어가지고 사용하고 이런 분들 많으시죠? 요거 비누거든요. 그래서 그냥 진짜 간편하게 쓱쓱쓱쓱 해서 그냥 빨아주면 돼가지고 하나쯤 가지고 있으면 정말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얘는 스튜디오 17의 솔리드 스펀지 클렌저라는 제품이고요. 스펀지, 브러쉬 상관없이 여기에다가 물을 살짝 묻혀가지고 그냥 쓱쓱쓱쓱 해서 빨아주시면은 거품 나면서 깨끗하게 빨릴 수 있는 제품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물로 헹궈주시기만 하면 돼가지고 진짜 간단하게 퍼프랑 브러쉬 청결관리 해주기 너무너무 좋거든요. 케이스 안에 비누가 들어있는 제품이어가지고 비누 그냥 꺼내서 사용하셔도 되는데 나는 안에다 보관하면서 사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그냥 넣은 상태로 사용하게 되면은 얘가 처음에는 튀어나와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사용하면서 녹으면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나중에는 이렇게 브러쉬나 퍼프가 넣을 때 안쪽으로 넣어야 되니까 사용하기 불편하고 그래서 물에 적신 상태에서 뚜껑에 붙여주세요. 얘 금방 붓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자마자 물티슈로 살짝 겉부분에 물기 묻혀준 다음에 뚜껑에 바로 붙여요. 그 다음에 시간 지나고 그냥 뚜껑 닫아주시면 이 상태로 완전 뚜껑에 붙어있거든요. 이렇게 뚜껑에 붙여서 사용하시면 조금 더 오랫동안 편안하게 비누가 튀어나와 있으니까 깨끗하게 브러쉬랑 퍼프 관리해주기 진짜 진짜 좋아요. 다음 제품은 가글인데요. 클로브덴의 제품이에요. 이 가글 제가 저번에 영업당한 템에서 소개해드렸었는데 진짜 너무 잘 쓰고 있어서 완전 제대로 정착한 가글입니다. 고농축 가글이어가지고 다섯 방울 해가지고 물 섞어서 사용해주시면 되거든요. 패키지가 작아가지고 우리 막 가글 이만한 거 집에 놔두고 있으면은 보고 있을 때 막 답답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 컴팩트하게 딱 이것만 있으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예쁘게 사용해주기도 좋은데 일단 효과가 너무 진짜 하고 나면은 이 개운함이 정말 오래 가거든요. 진짜 너무 상쾌한데 맵지는 않아요. 매운 느낌 없이 정말 오랫동안 상쾌하게 만들어줘가지고 제가 저번에도 얘기 드렸었는데 이거 하고 나면은 입맛이 진짜 뚝 떨이거든요. 다이어트 하는데 입이 뭔가 땡긴다 하시는 분들은 이 각을 추천드릴게요. 이거 하고 나면은 원래 우리 양치하고 나면은 바로 막 사과 먹으면 이상하긴 하더라도 한 4조각, 3조각 먹다 보면 좋아지잖아요. 얘는 계속 이상해. 한 1시간 정도는 계속 이상하다고 느낄 정도로 각을이 진짜 오래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상쾌한 각을 찾는다 하시는 분들 이거 한번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만족하고 있어요. 다음은 치실인데요. 이거 진짜 추천템이어서 안 소개해드릴 수가 없어요. 플래커스의 마이크로 민트 36개입 이 치실인데 얘가 좋은 점이 치실도 진짜 짱짱한 돼요. 민트 향이 들어있어요. 치실 같은 거 할 때 약간 양치하고 하더라도 좀 비위상할 때 있잖아요. 얘가 민트 향이 나가지고 그 비위상함을 좀 이렇게 가려주고요. 그리고 좋은 점이 이쑤시개가 이렇게 꺾으면 같이 들어있습니다. 치실이랑 이쑤시개 같이 동시에 해줄 수 있어가지고 밖에서 뭔가 먹을 걸 먹었는데 뭔가 들깨 수제비를 먹었다, 가루가 많은 것들을 먹었다, 아니면 좀 이빨에 끼는 막 고기류를 먹었는데 좀 찜찜하다 할 때 사용해주기 너무 편해가지고 저는 이거 진짜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제품. 마지막 제품은 단백질 바인데요. 렐리 프로틴 바 초코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제가 전에 단백질 바 소개 여러 개 해드렸었는데 그런 제품들 다 막 쿠팡 직구해야 되고 막 오래 기다려야 하고 하잖아요. 근데 급하게 내가 지금 단백질을 보충해줘야 되는데 쉐이크 먹기에는 물 막 이런 거 귀찮고 그냥 빨리 그냥 씹어먹고 싶다 할 때 올리브영에서 급하게 사기 딱 좋은 그런 제품이에요. 얘가 성분이 괜찮거든요. 나트륨은 160mg, 탄수화물 25g, 당류는 3g, 알룰로스는 2.9g,
지방은 5g, 포화지방은 1.7g, 단백질은 20g이나 들어있는 제품이에요. 단백질은 충분하게 채워줄 수 있지만 탄수화물은 적고 당류도 적은 제품이어가지고 그냥 가볍게 먹어주기 좋은 제품이거든요. 근데 맛은 물론 제가 전에 소개해드렸던 맛, 자유시간 맛, 진짜 초콜릿 맛 이런 맛에 비해서는 막 맛있진 않아요. 얘는 약간 칡촉에서 초콜릿 그 칩 있죠? 그거 없는 그냥 그 빵 부분만 있는 딱 그 맛이 나요. 인데 은근히 고소하고 은근히 초콜릿 맛도 나가지고 나는 너무 단 거 싫어한다. 또 이런 단 것들은 입에서 자꾸 당기기 때문에 입에 단맛이 중독될 수 있거든요. 너무 단맛보다는 좀 고소한 맛 계열을 좋아하면서 좀 깔끔한 맛을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먹으시면 진짜 좀 깔끔하면서 단백질은 충분하게 느낄 수 있어가지고 만족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네 가지 맛인가 다 있는데 다 먹어봤거든요. 근데 저는 초콜릿 청크 맛이 가장 그 몽쉘 특유의 향 나면서 너무 달진 않아가지고 먹기 괜찮더라고요. 좀 뻑뻑하긴 한데 단백질 빠치고는 맛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올리브영에서 가볍게 단백질을 채워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추천드릴게요.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올리브영에서 재구매하고 있는 재구매템 영상이 끝났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제품들 위주로 준비해봤으니까 사바나들 이번 쇼핑에도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꾹, 좋아요 꾹,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 또 보고 싶은 영상, 궁금한 영상 있으실 때도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예쁜 나를 찾는 시간 예나였어요. 우린 또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